오버워치 챔피언스 시리즈 아시아 스테이지 2 1차 오늘의 마지막 경기 블리디 스포츠와 냠게임의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확실히 일본 지역 한 팀이 떨어진 만큼 냠게이밍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열기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좀 피지컬이 좋은 팀이라서 특히나 이제 스칼렛 선수라던가 독스 선수 같은 국내 선수들도 또 한국인 선수들도 활약을 하고 있는 팀이라서 네. 굉장히 좀 이제 포인트가 있고요. 겐지 같은 픽들을 통해 가지고 과감하게 좀 들어가는 매력이 좀 있는 팀이어 가지고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의 맞서는 이 블리드 e스포츠 사실 퍼시픽 지역의 맹주라면은 맹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희 그뭐 글로벌 대회나 네. 혹은 뭐 교류전이나 이런 거에 좀 눈에 띄었던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팀이라서 눈에 많이 익죠. 뭐 ASI 비전도 이제는 입에 익을 정도라서 많이 좀 친숙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양 팀의 선수들 정말 기세가 등등하게 좀 경기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선수들 무대로 모셔보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팀 블리드 e스포츠입니다. 퍼시픽을 제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퍼시픽 지역의 강자다. 우리가 블리드다. 제대로 외치면서 올라왔습니다. 지난 경기도 흐름 자체는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블리드 세다, 잘한다 이런 반응들 또 보여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이스 하이비전이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대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승한 선수, 마카 선수가 들어가면서 팔리 선수의 어떤 포지션 변경과 더불어 더더욱 좀 강력해진 모습의 블리드 e스포츠입니다. 네, 이제 승한 선수의 라마트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이 쏟아졌었고 네. 마카 선수의 그 이제 방울로 EMP를 케어하는 것들도 좀 장면으로 남았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EMS는 얌게이밍의 선수들입니다. 아, 이제는 이들이 어떤 일본 지역, 재팬 지역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는데요. 확실히 본인들이 강한 조합에서 정말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그 폭발력이 기대됩니다. 자, 앞에서 라즐리가 일본의 첫 세트 승리라는 기록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이제 뭐 첫 소리 100까지 불러보자 예. 라는 느낌으로 아마 기대를 해주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본 지역 첫 승리까지 이어진다면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일본 지역 시청자분들께서 이 지금 이 경기 함께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어떤 일본 열도 떨썩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어제 보여줬던 조합이 오늘 또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온 만큼 기대가 또 많이 되고요. 네, 네. 블리드 e스포츠 어제와 좀 똑같은 오프닝 로스터로 승한 선수가 탱커 자리에 먼저 이름을 올리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비전 에이스 선수의 폭발력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또 이제 보여준 것들이 많은 선수들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히트스캔 기용도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너네도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들도 사용할 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하이비전의 히트스캔 하면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어떤 명불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증명한 것도 많고요. 네, 이때까지 본인이 그 국제전에서 드러낸 것들도 많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냠게이밍 역시 본인들의 가장 익숙한 로스터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지 스칼렛, 독스, 미모자, 와이노트가 준비합니다. 이 팀 역시도 독스, 데이지, 스칼렛 이 세 앞라인이 만들어주는 것들이 정말 많은 팀이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데이지가 틀에 들었을 때는 더 강하게 몰아칠 수 있지만 오늘도 메인 베이스는 스칼렛의 겐지와 뭐 독스의 오리사, 데이지의 애쉬가 될 확률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메인스트림이란 말이죠. 많은 팀들이 거기에다 뭐 이제 뭐 캐서디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각오는 있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선보였던 만큼 하루 사이에 더 갈고 닦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도 정말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인터뷰도 좀 치열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팀의 사전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기만이 남았습니다. 냠게이밍과 블리드 e스포츠의 경기가 남았는데요. 블리드 e스포츠의 루미 선수, 냠게이밍의 데이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퍼시픽과 일본 지역 간의 자존심 대결일 뿐만 아니라 패배하게 되면 이번 여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거든요. 자, 그런 만큼 오늘 경기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는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So, loser goes home and of course it's a battle of pride for this match. So what's the mindset coming into this match?
To be very honest, we didn't really prepare for this match. We're already looking at poker face. All the best to Japan. We've been in this situation before, so it's not a worry to us. 솔직히 이번 경기 신경 쓰지 않고요. 그리고 준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미리 포커페이스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상대 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포커페이스 팀을 미리 준비하고 있을 정도다 라고 자신 넘치게 말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데이지 선수는 어떨까요? 今大会アジアとパシフィックのプライド戦だけでなく今回の大今この競技を負けたら今回のアジア大会が終わっ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に対する相手チームへの覚悟一言お願いします。今までパシフィックに勝てたことがないので絶対勝ちたいです。여태까지 몇 번 아시아 대회에 나가긴 했지만 아직 파시픽 팀한테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꼭 이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멋진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팀에게 OWCS 아시아는 우리가 끝까지 남아 있겠다라는 도발 한 마디씩 해 볼까요? Can you give us a little bit of a trash talk towards the other team? Daisy, I heard you haven't won Nico in 6 years, so we got you this gift to help you commemorate you winning him one time. But all the best when you fight him again in Japan. 바렐에 있는 니코 선수 상대로 이번에 최근에 처음 이겼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그 선물을 준비를 했답니다. 今日 対戦 相手 のブリードに対して 挑発を一言お願い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今ルミ選手は初めてバレルに勝ったということで大切なニコ選手の T シャツをプレゼント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一言お願いします。まず尊敬しているニコさんの T シャツを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勝ってシンガポールに送り返したいと思います。尊敬하는ニコ선수 T シャツ우선선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안에 싱가포르 조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티셔츠는 고맙지만 오늘 안에 싱가포르 다시 보내드리겠다. 한국은 우리가 계속 남아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절대 패배하지 않겠다는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an we hear your resolutions for this match? It's already pretty late, so the goal is to end 3-0 so we can go home and everyone can rest. 이미 현지 시간도 늦었고 3-0으로 빨리 끝내가지고 모두 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퇴근 가능하도록 빠른 게임 보여주겠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절대に 負けられない 今回の 시합에 대해 각오, 意気込みを 一言 お願いします. 絶対勝って、日本の初勝利いただ、欲しいです。이번경기꼭이기고일본팀에서처음으로파시픽팀한테이길수있도록꼭결과남기겠습니다. 네, 자, 파시픽팀을이긴최고의일본팀이탄생하길저도함께응원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레이드 e스포츠 의 루미 선수, 냠게이밍의 데이지 선수와 함께 해봤는데요. 마지막 경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웹세트 확인해 보시죠. 훈훈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매콤하다고 해야 될까요? 선물이 좀 오고 가는 인터뷰가 있었고 양 팀을 리장타워에서 먼저 맞붙게 됩니다. 먼저 유쾌하게 건드렸죠? 네. 야, 니코 이기고 왔다며? 자, 기념품 하나 줄게. 근데 이제 데이지 선수가 되게 그 무미건조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네. 원래 이제 그 감정 표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약간 이거는 어금니 꽉 깨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퍼시픽과 일본의 이 대결 구도는 흥미가 많이 가죠.
서로 좀 많이 의식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일본도 많이 의식하는 게 또 인터뷰에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서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본인들이 준비한 경기력을 좀 최대한 뽑아내는 게 중요한 양 팀이 되겠고 네. 그만큼 이제 인터뷰를 준비한 할리 선수와 데이치 선수의 활약도 중요한 양 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블리가 첫 번째 전장에 뽑았는데 사실 이게 첫 번째 쟁태 전장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A플랜을 비교하는 전장이라서 네. 뭐 맵들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만 네팔과의 차이가 있다면 뭐 네팔 같은 경우에는 좁은 맵들과 그리고 중간에 낙사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하죠. 아예 러쉬 쪽을 완전히 그냥 통으로 다 쓸 수도 있는 맵이기 때문에 네. 블리드의 의도는 우리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어제 승환 선수의 라마트라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야 저렇게 단단한 영웅이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뭐 최근에 여러 번의 조정도 있었고 방어구 패치도 좀 있으면서 버티는 힘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준비하는 양 팀의 선수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이렇게 담기고 있는데요. 확실히 좀 블리드 입장에서는 경기를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블리드도 이제 어깨가 무겁죠. 본인들이 이제 앞에서 99 디바인이 이기는 걸 봤고 그리고 꾸준히 본인들은 승리를 거두던 팀이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싶거든요. 반대로 얌게이밍은 유일한 생존자. 그러다 보니까 승리가 더 고플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오늘의 마지막 경기 매치 프리뷰입니다. 퍼시픽스 도미넌스 vs 재팬스 다이나믹. 퍼시픽의 맹주냐, 일본의 돌풍이냐. 이 양 팀의 대결 구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만약에 냠이 이기면 그냥 뭐 맹주 킬러죠. 이제 본인들이 발에도 잡아낸다. 그렇죠. 블리드도 잡아낸다. 그러면 1등들 다 와라. 이런 자신감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미라클런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얌게이밍인 만큼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그 미라클런을 결과까지 좀 잊고 싶을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그 학습해서 저격하는 것들 준비를 얌게이밍이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해를 어떻게든 이제 그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플레이를 좀 잘 먹혔다고 하는데 블리드도 그런 의미에서 좀 분석이 얼마나 됐을지 다운로드가 잘 됐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운로드 제대로 해야지 일본적 첫 승리 가져다 줄 수 있는 얌게이밍이에요. 오늘 지면 끝이다. 자, 마카 선수를 응원해주시는 팬분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이 양팀 사실 뭐 자존심도 걸리긴 했습니다만 당장 내일 일정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죠? 시즌이 끝나요. 스테이지 2기 때문에 네. 지면 시즌이 끝납니다. 경기 더 하고 싶으면 이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인터뷰에서 밝혔듯 3-0 산뜻하게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또 앞에서 살짝 팔리 선수가 언급해줬던 것처럼 시간이 또 이제 늦었기 때문에 네. 빨리 그린이 정리하겠다. 본인들의 뭐 컨디션 관리에도 또 이제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또 이제 앞서서 뭐 이번 경기는 사실 준비도 안 했다. 우린 다음 경기 준비하고 있다라고 여유로운 도발을 했던 만큼 그런 도발을 했는데 지는 것만큼 또 부끄러운 거 없단 말이에요. 아마 생각 안 하고 있을걸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진짜 생각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퍼시픽은 진짜 일본 잡는다. 네. 이거고 일본은 이번에야말로 퍼시픽 잡는다 이거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경기 안의 내용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얌게이밍 입장에서 또 이제 간절함까지 더해졌다 보니까 이들이 써내려가고 있는 소년 만화 어디까지 써내려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특히나 이제 그 스칼렛 선수가 네. 팀이 지더라도 좋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엔지로 들어가서 딜라인 잘라내고 그리고 독스 선수랑 같이 콜 해가지고 상대편 뒤를 돌아들어갈 수 있는 우회로 해서 변수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겐지를 꺼내든다면 블리드의 뒷라인이 좀 경계할 필요는 있겠고요. 네, 어떤 이 앞라인 합의 맛 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얌게이밍 블리드 e스포츠 상대는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블리드 e스포츠는 어떻게 얌게이밍에 대한 준비를 해왔을지 양팀의 첫 번째 세트 리전타워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양팀 모두 기세를 잡기 위해서 화이팅 해야 할 리장타워입니다. 오, 한쪽은 라인하르트, 한쪽은 라마트라를 들면서 땀내나는 싸움을 예고하는데요. 라인도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라인 할 바엔 라마긴 하죠. 에이, 그렇죠. 라인아 미안해. 들어가 있어 줘가 요즘 메타기 때문에요. 어제 또 워낙 라마트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당연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데이지가 본인의 장기인 트레를 꺼내들었는데 트레가 뜨자 오우야 이게 보드름 한 방 이후에 툭 하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크죠. 가뜩이나 이런 덩어리 싸움에서 한 명이 간 건 좀 큽니다. 심지어 실패까지 받았다 보니까 독수 선수가 받는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셌습니다. 블리드가 편하게 가네요. 이게 가뜩이나 트레를 넣은 만큼 본인들이 그래도 스칼렛 선수가 에이스워스를 잡아내는 건 좋은데요. 진짜 어렵긴 해요. 탱이 터져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가 좀 부담이 되죠. 맞습니다. 네. 트레 오른턴에 네. 공간 밀리기 싫어가지고 앞까지 당긴 건 좋은데 달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병으로 뒤쪽에 지원을 막아두고 승환 선수에 대한 압박을 해봤던 얌게이밍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얌게이밍이 과감하게 데이지 오는 턴에 공간 잘 열었거든요. 게임을 넘어가면서 혹시 거칠게 몰아붙여요? 네. 되게 편하게 잘 들어와가지고 눈보라까지 살리면 할만하거든요. 그렇죠. 눈보라 찾습니다. 빙벽 이후에 깔아주고요. 눈보라 잘 갈랐어요. 너무 잘 들어왔어요. 야, 대박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아, 결국 키를 쓸어담고 있긴 한데 이제 그 과정에 스칼렛 선수 잡혔다 보니까 뭐 잡혀도 대세에 지장은 없죠. 어차피 네.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보니까 뭐 그냥 이거는 좀 스칼렛 미안! 이 정도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32%의 점유율. 뭔가 첫 한타 승리의 산뜻함 치고는 약간 좀 아쉬울 수도 있을 법한 점유율인데요. 그쵸. 이게 결국에는 들어올 때에 먼저 도는 지원과 공격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양이 좀 되게 빠르게 밀어요. 공격적으로 들어가다가 데이지가 빠르게 잡힙니다. 하지만 팔리와 에이스를 동시에 잡아낸 얌이에요. 네, 근데 뭐 이득을 많이 챙겨가지고 이거는 얌 게이밍이 괜찮은 구도입니다. 네. 이게 미모자가 네. 품만 좀 뭐 케어 겸인지 아니면 톨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냥 눌러가지고 오늘 커버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승환의 궁으로 나노까지 받아서 강제로 밀어낸 얌이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자, 끊긴 건 변수인데 메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마카오 팔리 체력이 워낙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밀고 들이기 힘든 블리드고요. 잘 끊어. 마카 정말 신낙 같은 체력을 버텨냅니다. 네, 끝은 못했지만 잘 메웠고요. 이게 데이지가 지금 날뛰면서 체력 빠진 것들을 커버하다 보니까 에이스도 그냥 데이지 쳐내겠다는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외곽을 커버당하다 보니까. 독수 선수에게 계속해서 힐베이 들어가다 보니까 버틴데 쉽지 않았고 결국 여기서 절멸이 빠집니다. 네, 체력 유지용으로 빠졌고 자 펄스 안 들어갔고 근데 이게 탱 터진 건 조금 아마 갈려서 터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러면 좀 블리드 애매해져요. 자 쫓아내기 위한 궤도 방선에 약게임 이거 흘릴 수 있나요? 흘리기만 하면 될 정도인데요. 흘려지는 것 같은데요. 네, 잘 흘렸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블리드가 공간은 궤도 광선으로 열었지만 그 다음 턴에 눈보라가 잘 안 들어간다면 얌게임이 그대로 그냥 첫 번째 라운드를 굳힐 수 있을 상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눈보라가 진짜 천능 같은 눈보라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일 좋은 이 궁극기 아닙니까? 흘려지기도 그만큼 좋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 눈보라 깔렸고 와이드부터 큰 거 했죠? 자 눈보라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덕분에 스크를 잡긴 했는데 네. 이게 미모자의 궁이 오기 때문에 독스랑 같이 치워들어올 수 있거든요. 좀 더 와야 돼요. 그렇죠. 좀 아쉬운 눈보라였고요. 네. 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미모자는 집결을. 자, 네 펄스 드리블. 에이스가 잡혔어요. 이거 몰라요. 와이저트 살아있어가지고. 그렇죠. 궤도관 그냥 깔아버려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지는 공격적으로 팔리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독수의 제거권 궤도관 타이밍 와이저트 가버렸기 때문에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도 코커싱 스칼렛 돌아왔고 이러면 충분히 해볼만해요. 결국 여기서 거점을 수복해낼 수 있나요, 얌게이밍? 네. 블리드 e스포츠 어차피 이제 라마트라 오기 때문에 라마트라 왔을 때까지 갈무리한테 마카의 힘으로 갔는데 마카가 죽었어요! 이러면은 스칼렛이 누구라도 좀 끝나죠? 그렇죠! 네. 혼자만의 힘으로 좀 버텨야 하는 승환인데 그마저 쉽지 않습니다. 얌게이밍 좋은데요. 일단 스칼렛이 메이로 되게 좋은 갈무리를 해줘서 잘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전원 처치와 함께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는 얌게이밍이 가져갑니다. 반대로 블리드는 초반에 상대 트레를 한번 빠르게 보내주고 난 이후에 한타 한 번을 빠르게 패배하고 나서 두 번의 궁사이클 때에 남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맞아가지고 맞습니다. 처음은 미모자의 집결턴 그 다음은 블리드의 궤도광선으로 공간을 열긴 했지만 나갔을 때의 손해본 턴 그 두 네. 번이 좀 컸죠. 네. 일단 기본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시작 자체는 블리드가 이득을 보고 시작하긴 하는데 메꾸는 과정에서는 야매 움직임 너무나도 좋단 말이죠. 일단 데이지가 이거 메워준 것도 컸고 그 다음에 붙이기도 컸고요. 네. 확실히 스칼렛이 중간에 과감하게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끊긴 것은 아쉽긴 합니다만 결과로 이어지니까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얌게이밍이 잘 이어가는 흐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도 라마트라로 맞붙어보는 양 팀. 다시 한번 딜러에서의 변화, 그리고 힐러에서의 변화가 있는데요. 버틸 수 있나요, 이거? 순간? 갈린 거, 갈린 거. 역대다 보니까 그래도 비트면 잘 들어갔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빈경이랑 교환도 자리가 밀려났기 때문에 이거 하이비전 에임으로 밀어야 돼요. 맞습니다. 자, 트레는 교환이고 마카! 큰 거 했죠? 큰 거 했으면 예. 사이드를 터뜨렸어요.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손보도 있기 때문에 드립을 그런데 헤드샷은 못 견디네요. 자, 그래도 봐야 돼요. 지금 부스가 체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블리드가 포커싱으로 독스만 잡아낸다면 유지형으로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거죠? 네. 앞쪽에서 급부터 빅귤로 버텨보는 스칼렛입니다만 이미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후로 이어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레 싸움에서 이겨내고 마카가 사이드에서 잡아내고 난 다음에 그냥 구멍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블리드가 좋은 장면을 만들었고요. 맞습니다. 자, 결국에는 메이 빼고 메이로 갈라놓고 이득을 봤는데도 우리가 그냥 사이드가 뚫려버렸다. 그래서 겐지를 통해서 기존에 쓰던 방향성으로 갈라내는 걸로는 정리가 안 되니까 네. 폭킹하면서 가자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픽을 바꾸는 과정도 있었고 타타에서 네. 워낙 이득이 봤던 블리드다 보니까 북기이진 앞선 상황입니다. 잘 밀어냈어요. 키리코가 압박하는 걸 잘 밀어냈고 스캔도 많이 뺐다 보니까 양게임이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이거 궤도광선 턴을 블리드가 한번 잡아야 될 수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파고들고 있던 스칼렛의 모습 그리고 독스는 반대쪽으로 양각 잡습니다. 궤도광선 준비 완료 완료차. 근데 스칼렛이 움직여주다가 끊겨가지고 이거는 그림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블리드가 되게 편안한 구도고요. 서로 궤도광선이 교차했던 타이밍인데 일반적인 블리드의 이득이 이어집니다. 네. 얌게이밍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쨌든 스칼렛이 빠르게 정리당한 시점부터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을 만한 한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독소 살짝 뒤늦게 잡혔다 보니까 시간은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얌게이밍이고요. 이론상 가면 어려워요, 이거. 마카의 궁도 있는데다가 승환의 궁도 돌고 밥까지 있고 본인들은 조합을 중간에 한번 바꿨고 이래서 얌게임이 좀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명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100대 0을 바라볼 수 있는 펄스 포탈 슈퍼플레이. 지금 이 타이밍에 미모자 궁 오기 전에 이 100%의 점을 채울 수 있을 블리드입니다. 날카로운 한방이었어요. 날카로운 한방. 이거 덕분에 여우길 남았죠. 라마트라 절멸 남았죠. 그 다음 턴에 냠게이밍이 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궁을 그렇습니다. 모아야 돼요. 궁을 모아서 99% 타이밍에 궁 4개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야 이거 블리드가 흐름을 잘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이비전 잡은 건 좋은 변수인데요. 스칼렛 이거를 개인 기량으로 메워요? 밥도 뺏고 근데 마카도 여기 잡힙니다. 마카도 개인 기량, 스칼렛 네. 개인 기량 또? 개인 기량이 개인 기량? 이거 이러면 몰라요. 데이지가 밥 던지고 근데 끊기고 마카도! 서로 개인기랑 슈퍼플레이가 오고 가는 가운데 절대로 먼저 놓은 독스. 이게 마카가 단계들이 크긴 해요. 여우기를 깔기겠지만 본인이 그 여우기 안에서 케어를 한다거나 스킬 돌릴 수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얍게임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99%까지 채우는데 성공을 했고 터치를 하면서 셀 이어가면 불리는데요. 절벽까지 누릅니다. 자, 근데 딜라인이 가버리면 망가졌어요. 이게 밥을 던지지만 이러면 독스가 체력이 빠져서 마무리가 되죠. 그렇죠. 밥은 그냥 여유롭게 정리가 되고 남은 인원 없는 상황에서 이거 터치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밟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겐지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에 스칼렛까지 막아 세우면서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는 100대 5 블리드가 깔끔하게 가져갑니다. 네, 중간에 에이스가 미모자를 한번 터트린 것 때문에 이게 뭐 100대 5까지 가는 흐름을 만든 것도 만든 건데 집결이 느리게 돌았어요. 맞습니다. 그게 그때 안 갔다면 집결이 좀 더 빠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고 얌게이밍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초반에 이득을 거뒀던 순간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주도권이 계속 좀 넘어갔었죠. 마카가 장면이죠. 네, 마카가 좋은 장면을 좀 많이 만들어냈었고요. 사실 스칼렛 선수가 개인기량으로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때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뒤늦게 또 마카 선수가 변수 만들어주면서 훌륭하게 메꿔줬던 그런 클러치였습니다. 아마 코치님들한테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얌게이밍. 궁 들고 가면 진짜 많이 혼난대요. 네. 마지막에 거의 궁을 못 쓰고 갔으니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양 팀은 오늘 라마트라로 맞붙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게 좀 같은 조합의 궤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얌게임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메이다 보니까 상대가 애쉬고 키리코다 보니까 펼쳐서 폭킹할 수 있을 만한 구성이어가지고 네. 때려 넣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탱커가 라마트라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라마트라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해석을 계속해서 갈리고 있는 양팀입니다. 메이 때문에 그렇고 이게 회전에 블리드가 잘하긴 했는데 네. 얌이 지금 트레랑 옥스랑 밀고 들어가서 진영을 잘 뭉개긴 했거든요. 갈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비전 노출됩니다. 결국 잡힙니다. 네, 이거 얌이 좀 잘 풀긴 했어요. 변수는 승환이 남아있는 거라 마카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마카. 그래서 숨어주면서 뭘 마카가 근데 이거 잡아요? 근데 마카가 살아서 킬 내고
케어하고 다 해요 마카가. 야, 오늘 뭐 거의 킬이 꼭 본인이에요 마카 지금. 네 마카가 너무 잘해요. 그 데이지까지 얻었어요. 마카! 마카오로 너무 잘해요 진짜. 예. 네, 원래 이거는 마카가 바로 물려서 갔으면은 슬라리 외롭게 그냥 여의도처럼 떠버리는 건데 마카오로 매드무비 찍고 있어요. 여우신 접신했어요 지금. 네. 야 지금 몇 번의 개인기로 벌어주는 겁니까? 앞에 뭐 정원도 그렇고 야시장도 그렇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얌게이밍 입장에서는 옆구리가 좀 따가운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 번. 네, 근데 이러면은 할 수 있는 플랜이 많이 없죠. 깊게 블리드가 야 5대 4다 들어갔다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이런 거 이제 얌게이밍 노려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리스폰 맞춰야 됩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안 들어가줘요 근데 블리드가 알고 있어요. 너희가 와야 되잖아라고 아는 거죠. 활세! 활세 또 붙었어요. 또 미모자입니다. 오늘 날이 서 있는데요 블리드. 예. 자 국요한 히코 마카부 눈보라 순간 아 일단 끝까지 버티다 잡혔어요. 네. 데이지까지 교환됩니다. 근데 이거 스칼렛이 공을 잘 걸어서 승안을 정리한 게 크긴 커요. 블리드가 겉점으로 회전도 못했기 때문에 남게임이 자리가 좋아가지고 이걸 해볼 만합니다. 자 팔리가 군을 올리긴 했지만 미모자가 군을 올렸기 때문에 커버가 충분히 되고요 이거는요. 그렇죠. 일단 블리드도 순순히 내줄 생각은 없는 한타긴 한데 네. 이미 상황 자체가 야맹이 너무 유리하고 결국엔 마카와 에이스를 걷어내면서 점유율 추가로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팔리의 군이 시전된 김에 상대편에 뭐 집결을 뺀다거나 추가 교환을 보려는 움직임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어쨌든 손해를 보는 게 많았기 때문에 매우긴 좀 어려웠고 얌게이밍 입장에서도 독세 군이 안 빠지는 선에서 정리를 했다 보니까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데이지가 변수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번 한타에 독스가 절멸로 두 턴 걸면서 막아내면 얌게이밍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에이스가 해냈던 그 플레이를 데이지가 해낸다면은 이야기 달라집니다. 사이드라인 밀면서 정면에 압박 주고 하이미전이 겉점에 밥 던지면서 가면 되거든요. 밥을 던져주면서 마카의 방울 빠졌고요. 결국 잡아냅니다. 한쪽 스칼렛 교환되네요. 근데 이거 마카가 잡는 게 좀 더 클 수 있어요. 자 펄스. 아 근데 에이스 오늘! 비모자 고생 많이 하네요 에이스 때문에. 아, 근데 이러면 독도 궁 빠지는 타이밍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다 했고. 지금이죠. 네. 독도 궁 빠졌고. 메시폼? 드리블 안전을 봐요! 던져내요! 거기다 마카가 구원해주러 왔어요. 살렸어요. 이러면 이제 남게이밍이 지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지 계속해서 팔리를 괴롭혀주는데 또 드리블이 돼요! 또 드리블이 돼요! 네, 여기에 힐러들 붙고 사이에 승안을 터트려야 돼요. 그거 되면 할 만해요 남게이밍. 하지만 승안 정말 잘 버티고 있거든요. 에이스가 스칼렛 또 잡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얌게이밍 지속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하이비전 계속해서 해주고 마카도 그 위에 색을 더합니다. 이건 끝났어요. 네. 에이스가 지금 에이스 마카가 게임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블리드 e스포츠 위기는 있긴 했습니다만 그게 첫 번째 세트 승리로 장식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에 그림도 보면 마카가 순간적으로 와가지고 끊길 뻔한 주도 살리고 그 다음에 더 겉점에 달려있어서 승안이 끊기면 게임이 터질 수 있는 건데 네. 승안이 견디고 그 사이에 핑퐁해야 되는 메인은 에이스가 자르고 이런 식으로 각자가 필요한 그 플레이를 나눠져 있는 3개 포지션 단계에서 다 하다 보니까 블리드가 난전 단계에서 모두 다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마카 선수 진짜 이 제대로 안 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이드를 지배했어요. 네 그냥 뭐 본인이 이 판의 왕이다 이런 걸 보여줬고요. 네. 아 남게이밍 입장에서는 에이스와 마카 선수가 지배하는 사이드 거기에 시선이 팔리다 보니까 승환 선수의 단단함을 뚫어내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네. 반면에 블리드 e스포츠 입장에서는 이 한점 폭발력이 터졌을 때 좀 휘둘리는 그림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좀 생각할 거리가 있었던 첫 번째 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일을 쓰는 쪽과 메일을 쓰지 않는 쪽의 차이가 좀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메일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격시키고 난 다음에 탱을 터트린다거나 혹은 이제 뭐 트레나 딜라인을 견제한다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정리가 되느냐 네. 혹은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메이가 스킬이 없는 타이밍에 지속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느냐 이쪽의 양상으로 갔던 건데 블리드가 후자를 잘 만들어가지고 승리를 좀 잘 가져갔던 느낌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른 색으로 와프터 봤던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블리드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산뜻한 출발을 알립니다. 냠게이밍 과연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진 두 번째 세트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블리드가 그야말로 사이드를 지배했던 위장타워였고요. 얌게이밍 입장에서는
뭔가 한 점 꽝 대 꽝 이렇게 맞붙었을 때는 가능성이 있긴 했는데 야, 일단 마카 선수의 키리코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루나 사피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본인들의 좀 좋은 기억이 있는. 네. 물론 이제 결과 자체는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좀 보였었던 맵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루나 사피 하면 오늘 또 겐지들이 좀 활약하는 장면이 많았다 보니까 더더욱 가능성이 열렸고 그대로 선택이 되네요. 아마 빠르게 파고드는 형태로 간다기보다는 데이지로 각을 연 다음에 체력이 좀 깎이거나 혹은 본인들의 겐지를 침투시킬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겼을 때 안으로 밀고 들어가게 만들어서 균열을 내고 난 다음에 굳히는 형태를 얌게이밍은 좀 추구를 할 거고 블리드가 그거를 잘 받아내는 형태가 앞에서 잘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도 구현이 될지 그게 잘 된다면은 스코어를 무난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엔 또 이번 루나 사피에서의 화두도 공간 장악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얼마나 본인들의 덩어리에 균열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을지 혹은 잘 낼지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서로 다시 한번 비슷한 색깔로 맞붙을 수도 있는 루나 사피입니다. 과연 어떤 경기에 펼칠지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얌게임과 블리디 스포츠의 두 번째 세트 루나 사피입니다. 수라바사는 아니고요. 일단 승환 선수의 시그마가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어제도 저렇게 하다가 바꿨거든요. 시그마는 지금 쓰기 어려워요. 네, 카운터 방법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네. 뭐 쓰레기촌이나 이런 형태는 고려해 볼 만하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다른 전장들은 양각을 너무 쉽게 줘가지고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리장타워에서의 그 조합들을 서로 준비해오는 양팀인데 일단 블리드가 얌게이밍의 속도에 적응하고 나서는 잡아먹는 그림들이 이어졌었습니다. 오늘은 메이를 통해서 승환을 좀 우리가 갈까 먹자 쪽의 형태인데요. 거기다가 결국엔 에이스보다 유지력이 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치면서 테러를 제한하고 한번 압박을 가해봅니다. 블리드가 그러니까 맵을 너무 잘 쓰죠. 빙벽 턴에 안 걸리고 드립을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로봇도 밀고 있고요. 야금야금 이득을 벌려나가는 블리드. 네, 근데 결국에는 얌게이밍이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저 빙벽 턴에 이득이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이 턴인데 역으로 스칼렛이 잡힙니다. 이러면은 힘이 빠지죠. 그렇죠. 승환은 너무 다 단단하게 버텨주고 이제 독스가 위험한데요. 네, 승환이 과감하게 푸시를 잘 해줬고 이 역진영이거든요. 얌이 돌아와야 되는 지경이에요. 이러면 블리디가 더 편해집니다. 맞습니다. 홀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되는 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걸 잡아먹힐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미보사의 가이진 압박! 또 에이스가 잡았어요! 네, 시원하게 정리 잘했죠. 메이가... 글쎄요. 심지어 이번에 한타 대패다 보니까 꽤 크게 굴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만하죠. 공 차이도 많이 나고. 네. 절멸 차이가 좀 크긴 해요. 이게 스칼렛의 빙벽으로 갈라도 이제는 승환이 부담을 한번 덜 수 있을 만한 턴이고 팔리의 궁도 있기 때문에 네.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100m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궁극기를 흘려내는 것부터 좀 의식을 해야 될 얌게이밍인데 빙벽이 중요해요. 네. 빙벽으로 턴을 빼고 나서 본인들이 궤도광선을 잘 살릴 수 있는 구멍 나와야 됩니다. 아, 또 마카 옆에서 괴롭혀주고 있어요. 난조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덩어리 싸움을 하게 되면 본인들 탱커의 부하가 더 세게 걸릴 거고 상대가 중간 싸움이 좋은데 굳이 정면에 싸울 필요 없잖아요. 네. 둥글게 둥글게. 그런데 자꾸 이스칼렛 선수의 빙벽이 외롭게 홀로 서 있는 그림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눈보라가 있는 타이밍. 집약까지 올리면서 밀고 들어갑니다. 눈보라보다도 이거 두 개로 잡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승환 선수의 절멸이 그야말로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고요. 이거 겐지나 트레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꺼내야 됩니다. 메이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저에 겐지보다는 트레가 특효약인 게 상대 저런 식으로 옆쪽을 많이 밀게 돼 미모자의 선택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지금 뭉쳐서 하진 않기 때문에 겐지같이 선형으로 마킹하기도 힘들고 네. 똑같이 사이드 싸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조합을 짓지 않기 때문에 스노우볼을 멈추기가 그래도 하이비전 잡은 건 좋은데요? 독스가 이거 스킬을 너무 잘 깔아줬죠? 자, 그래서 정리 잘했습니다. 밥도 잘 뺐고요. 네, 마카까지 잡아낸다면은 사이드는 뭐 쳐다볼 필요도 없고 독스가 주먹과 함께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로봇이 좀 많이 갔어요. 네.
자, 한번 억제는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이미전 좀 잡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데이지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앞서는 상황이고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선수도 좀 빠르게 제압을 해내면서 다시 한번 로봇을 원점으로 돌리고 있는 얌게이밍. 0m긴 하지만 6분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드 싸움은 트리키리코한테 맡기고 정면에 그냥 복스 데이지의 힘으로 밀어버리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얌게이밍. 그걸 빠쳐주는 마카. 딱 선만 지키는 거죠, 지금. 돌이 안 맞습니다. 키리코의 기본 덕목 같은 플레이죠. 네. 자, 이제 밥이 일방적으로 있는 턴인데요. 블리드는 이거. 서로 킬 교환. 서로 킬코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얌이 좋아요. 본인들이 궁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거의 다 스카렛이 딜라인 다 들여잡았기 때문에. 붙였. 에이스. 와, 진짜 오늘 블리드 에이스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카렛 좋아요. 스카렛 지금 3킬을 해냈기 때문에. 네. 꽤나 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로봇이 추가적으로 크게 밀리는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근데 이게 스칼렛이 킬낸 것도 킬낸 건데 결국에는 손해를 좀 봐서 네. 와이드도 잘렸고 스칼렛도 갖고 이래가지고 더 밀진 못했네요. 7m는 좀 아쉽죠. 다시 한번 블리드의 진영 쪽으로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독사의 궁과 승환의 궁이 겹치는 시점이 온 게 얌게이밍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걸 이겨내면 흐름이 넘어올 텐데. 그렇죠. 지면 시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꼬이고 꼬였던 이 궁 사이클이 얌게이밍에 풀리게 될지 아니면 블리드가 역으로 다시 한번 잡아먹을지 그 기로입니다. 지금 이게 사이클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걸 지면 무너져요, 시소가. 그래서 얌은 잡아야 되고 그걸 아니까 스칼렛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마카부터 사이드서 공격인데요? 자, 궤도광선 그리고 사이드서. 마카가 없기 때문에 화력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네. 자, 독스가 잘 견디고 있습니다. 할리도 최대한 드립을 해주면서 버텨보는데 블리드 좋아요. 네. 얌 게임인 한타를 승리하는데 만족을 한 거고 블리드는 일단 궤도광선 교환을 했고 상대는 절멸을 누른 시점에 우리가 킬이 많이 났다 보니까 나머진 참자 다음을 보자. 어차피 우리 114m고 상대 7m인데 그렇습니다. 만족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본인들만이 좀 결멸을 가지고 있는 타이밍을 설계한 블리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본대 꽝을 계속 조주세요. 갑자기 스포터 딱 날아들어가지고 여기 딱 그냥 풀어내거든요. 일단 미모자의 야구이 먼저 깔렸고요. 결멸. 와! 그리고 에이스 미모자를 잡아줍니다. 아니 에이스가 오늘 너무 좋은데요 진짜. 예. 엘리움으로 몇 명을 보내요. 지금 되면은 이보자는 이번 경기 끝나고 에이스랑 대화를 좀 나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힐러가 하나씩 계속 가니까 데이지가 커버가 잘 안 돼요. 에이스가 지금 계속 이득을 심어주니까요. 터진 그 구도가 방금의 킬로그에서도 나오고 있었고요. 마카 드립을 좋고 이거 반대편 역진영이에요. 낚이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로봇이 계속 갑니다. 로봇이 계속 갑니다! 아, 스칼렛이 홀딩하러 가기도 어렵습니다. 역행 빠졌고 자, 그래도 아, 에이스 계속해서 힐러들만 골라서 잡고 있습니다. 네, 뽑아내고 있어요. 뭐 리스폰 때 맞춰지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완전 난전에 지금 정신 못 차립니다. 로봇은 쳐다볼 여유도 없습니다. 네. 블리디가 지금 그냥 놀고 있어요. 그렇죠. 판에서 놀고 있어요, 판에서. 폭탄도 빗나가지고 스칼렛 결국 잡히네요. 피지컬에서 우리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우리가 피지컬로 이긴다라는 마인드입니다, 블리디. 야, 이거 이런 구도가 반복되면 완전히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그래. 이게 본대 싸움이 거의 없어요. 라마트라들이 로봇 밀고 그 뒤에 이제 애쉬가 있고 네. 나머지 다 그냥 각자 도승메타거든요. 이러니까 데이치도 한번 확실한 변수로 상황을 메꿔보기 위한 위도메이커 선택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네. 애쉬로 바뀝니다. 네, 그냥 밀릴 것 같으니까 한번 위도를 들어보는 거고 네. 이 타이밍은 어떻게 버틸까요? 밥이 들어갔는데요. 끝까지 들어와요! 끝까지 들어와요! 잠깐만요! 아, 하필이면 스칼렛 와이드한테 같이 갔어요! 이거 궤도광선! 궤도... 아, 실로 없어요! 이럼 들어갔죠! 팔리가 8에서 궤도광선 누르고 그냥 이거 하이비전이 없어도 가볼만해요. 리폴이 너무 심하게 말렸거든요. 그렇죠. 너무 차례로 잡혔습니다. 140m, 3m 밟아야 돼요! 밟기에는 너무나도 먼 그대 로봇입니다! 다음 빠르게 정리! 일단 두 피스트로 바꾸면서 하지만 절멸이 위에 꽂힙니다. 아 이거 근데 킬을 내긴 했지만 너무 균열이 큽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들어가겠죠. 신안의 정리 들어갑니다. 이대로 블리드 스포츠의 밀기 완성입니다. 난전에서 메이가 힘을 못 보고 트레로 넘긴 시점에 호각으로 교환이 나는 듯 했지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가서 에이스가 킬을 내고 완전히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구도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얀 게이밍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게임 흐름을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네. 아 분명 이제 중간에 분위기 사이클이 완전히 맞춰졌던 그때 근데 거기서 블리드가 과감하게 아끼는 선택, 접는 선택을 해준 게 승부의 방향성을 크게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편안하게 우리가 피지컬 절대 안 밀린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그냥 뭐 사이드 오른쪽 터트렸다 왼쪽 터트렸다가 중앙 한번 때려봤다가 궁 있는 타이밍에 정면 질러봤다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상대가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네. 네. 심지어 이제 남게이밍 역시도 이제 그런 사이드 싸움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조합을 상대와 맞조합으로 맞춰봤는데 결국엔 돌고 도니까 또 조합을 바꾸기 전과 같았던 구도. 이 상대방은 옆쪽에서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고 본인들은 본대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단 말이죠. 네. 에이스가 오늘 특히 좋아요. 네. 펄스 적중률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펄스 때문에 뭐 미모자가 간다든가 혹은 뒷라인이 하나씩 가면서 뒷라인이 생기고 데이지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정신 차려보면은 뭐 스칼렛이 교환을 낸다거나 해도 5대 4, 뭐 4대 3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게임이 계속 좀 일방적으로 굴러가요. 그렇습니다. 메우기도 전에 계속 좀 그 구멍이 나가지고 흐름이 회복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아 블리드 e스포츠 입장에서는 이번 밀기의 승리가 정말 좀 큰 혀를 뚫어준 것 같은데요. 얌게이밍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세 번째 맵이 정말 중요한 양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팀의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진 양팀의 세 번째 세트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블리디 스포츠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얌게이밍 입장에서는 이 에이스와 마카를 좀 막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요. 사이드 컨트롤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 사이드에 집중하면 정면이 터지는 것도 문제고요. 그럼 이 두 개를 해결하려면 사이드가 없는 맵을 하는 게 특효약이긴 합니다. 네. 사이드가 없거나 사이드가 메리트가 별로 없거나 그러면은 호이류 전장에서 지브롤터 같은 맵을 하거나 아니면은 격돌 같은 맵을 해가지고 사이드가 좀 크게 의미가 없게 하거나 네.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좀 붙어서 싸우거나 아니면 아예 팔을 늘려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 격돌 약간 좀 이 두 팀의 격돌 보고 싶긴 한데 왕의 길로 가네요. 왕의 길도 비슷해요. 개념은 똑같아요. 네. 근데 왕의 길은 의미가 약간 뭐가 있냐면 왕의 길도 사이드가 있기는 한데 이제 1포 사이드는 우리가 막을 틀어 막을 수 있죠. 네. 앞쪽에서. 그리고 굴다리를 넘어갔을 때 사이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한 명으로 커버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인트마다 사이드가 좀 정해져 있어서 스칼렛만으로 어느 정도 커버는 됩니다. 근데 다만 공간을 내주면 내줄수록 부담은 세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칼렛이 얼마만큼 많이 메워줄 수 있는가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좀 예상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포인트로 들어오는 만큼 네. 스칼렛 선수가 지금까지보다도 더 바쁘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는 얌게이밍입니다. 블리드 e스포츠가 이대로 기세를 잡을지 혹은 얌게이밍이 반격의 서막을 알릴 수 있을지 양팀의 세 번째 세트 왕의 길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블리디 스포츠와 얌게이밍의 세 번째 세트 왕의 길입니다. 일단 승환 선수의 디바가 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 라마트라가 아닌 디바를 선택한 승환입니다. 디바 괜찮죠. 왕의 길에서. 네. 뭐 이제 상대가 포킹 강한 포킹을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윈스턴보다도 좀 더 무난한 픽이 됩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트레 같은 거 할 것 같다. 라면은 충분히 꺼내볼 만한 픽이고요. 하지만 스칼렛 선택 일단 지금은 겐지거든요. 네. 자 한번 쏴보려고 했는데 말렸죠? 네. 예측을 하고 있었고 재우면서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애쉬. 근데 이러면 개념은 똑같아요. 결국에 겐지를 던져 넣어가지고 2층에 있는 뭐 애쉬 딜각이나 아나 힐각 이런 것들 밀어내고 네. 그러니까 사이드를 트레로 돌아가는 이 겐지로 벽하고 올라가겠다. 맞습니다. 좀 심플하게 뚫어보겠다라는 뜻이 될 텐데요. 네. 근데 블리드는 심플합니다. 이게 승환으로 커버하면서 에이스로 쳐내면 되는 거라 네.
지금 이루트 성공적으로 가동됐고 하이비전을 잡아내면서 시작합니다. 공격이 뭐 없어요. 그렇죠. 그냥 스칼렛의 개인 기량으로 뚫었는데요. 아, 마카를 최대한 케어해봤던 순간이었는데 결국에 잡히게 됐고 일방적인 야매 사냥이 이어집니다. 네. 이거는 에이스 선수가 이제 제 생각에는 스칼렛을 놓쳤어요. 스칼렛의 경로를 놓쳐가지고 이게 하이비전 선수 커버가 안 돼서 뚫렸어요. 네. 그만큼이 어떤 겐지만이 만들 수 있는 독창적인 루트, 그 루트를 10분 활용한 스칼렛의 맹활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에이스가 이거는 상대 뒤를 물 게 아니라 그냥 사이드 커버만 하면 돼요. 겐지가 돌아올 루트.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암살각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결과를 이어낸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결과를 이어지 못한다면 독이 될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네, 이거 만약에 이번 한타 블리드가 때리랑 한타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이게 에이스가 지금 암살을 노릴 게 아니라 네. 스칼렛을 묶어야 돼요 지금. 스칼렛 저쪽 숨어가지고 암살을 보르니 힐밴드 봐. 너무 잘 들어가다 보니까 딜라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얌. 자, 그리고 이거 힐밴 독에 마카가 힐밴으로 그 건조 올렸죠? 그렇습니다. 네. 남아있는 스칼렛까지 걷어내고 있는 독재입니다. 아, 승환입니다. 자, 정리됐고요. 비슷하게 할 거예요, 아마. 이거 스칼렛을 찾아야 돼요, 결국엔. 네. 용검이 오는 턴이면은 궤도방선에다가 한 번에 막 밀고 들어가겠지만 계속 저런 식으로 뒤파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 끊어줘야 되면 이거 동선 예상하고 숨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긋났어요. 꽤 오래 기다리고 있네요. 네. 이제 뒤로 돌아가나요? 안 나오니까 나오는데 네, 살짝 보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에이스도 알아요 이제. 바꿨어요. 네. 겐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 이게 겐지가 암살 못하게 묶어놓기만 하면 1인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플레이가 저희 읽을 수 있을까요? 경로 좋아요. 마카를 바라보고 있고 충격력이 빠집니다. 근데 스킨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번에는 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공을 채워도 뽑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결국에 스칼렛을 잡아내면서 시작합니다. 네, 궤도광선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시점이고 힐랜도 잘 들어갔다 보니까 이건 어렵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리드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킬을 막 엄청나게 못 내더라도 스칼렛이 본인을 의식하게 만들고 돌아 들어가게만 만들더라도 좋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스칼렛이 루트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소리 듣잖아요 지금. 그렇죠. 겐지가 걸어가는 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럼 그동안에 핑을 찍는다던가 아군의 위치를 알면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얌게임은 저 트레를 찾아야 돼요. 찾아서 같이 쳐내고 스칼렛이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본인들이 게임이 풀립니다. 제포진 그 플레이를 위해서 미모자 선수까지 합류해서 사이드를 전속적으로 밀어줍니다. 네. 자, 에이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킬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얘 땅따먹기 싸움이에요. 오! 공검을 뽑아들면서 앞으로! 하지만 팔리가 빨아들였고요. 미모자 하이비전의 교환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용검 덕에 앞딜라인 갈리고 그래서 지금 텐이 터진 게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거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아, 결국에 마카까지 잡히게 되면서 이제는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는 얌게이밍. 그럼 이거는 뭐가 컸냐? 말씀드렸던 대로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스칼렛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아군이 트래핑 찍은 다음에 트레 여기 있다. 그거를 스칼렛이 직접 밀면서 공간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죠. 트레가 밀려나면서 앞라인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겐지가 편해요. 왜냐면 트레가 자리가 리셋이 됐고 본인들이 매매 모든 부분을 먹고 있기 때문에 블리드가 저걸 회복하려고 이제 궁을 태울 겁니다. 궁 태워가지고 밀어내는 거는 야미 드리블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루트를 찾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스칼렛은 다시 앞살. 일단 밥을 먼저 던져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블리드고요. 네. 에이스는 뒤쪽으로 들어가 와이드오트를 노려줍니다. 아예 그냥 선만 그으면서 나 의식해라 의식해라. 드리블 잘하고 있고요. 그렇죠. 나노가 안 빠진 선에서 블리드가 라인을 되게 잘 밀어서요. 밥 하나 줬구만. 그래서 이번에 나노로 밀 수 있고요. 승하는 네메시스 폼과 함께 밀고 들어가고 그 와중에 에이스는 베이즈를 잡아냈습니다. 네, 힐벤 들어간 거를 에이스가 마무리를 잘했고 독스 따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딜러가 갔기 때문에 얌게임이 더 이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 한번 잘 막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독스와 미모자까지 정리가 됐고 이제는 남은 시간이 1분 30초 때 꽤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얌게임입니다. 이제는 스칼렛 입장에서도 화물의 위치도 위치고 아까처럼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겐지의 질풍참은 킬을 못 내고 자리를 밀어내는 용도로 하게 되면은 시간 빌드 파란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트레로 자 역행 뺏고 이러면 이제 밀어낼 수 있죠. 트레 역행 빠졌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우리 앞라인에 트레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공간 잘 열렸고요.
계속해서 경기의 화두가 좀 사이드라인 장악력으로 좀 귀결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에이스가 변수 보일 수 있나요? 여기서 펄스 포착 하나 나면 대박인데. 아, 오늘 너무 잘 붙였다 보니까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역행이 빠져가지고 이번 턴은 힘들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얌게이밍 전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트랙끼리 싸움. 이런 사이드 얌게이밍이 궤도광선이랑 한번 때려 넣어가지고 정면에 가야죠. 그렇죠. 이 타이밍이고 펄스부터 하필이면 또 미모자예요. 에이스 또 해냅니다. 펄스 포탈을 또 하나 해냈어요. 야, 이어서 데이지 와이드까지 잡아먹으면서 한타 대승 블리드.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스랑 밥 정도 교환했다. 밥이 밸류가 물론 펄스보다 높긴 합니다만 교환했다. 나머지 안 눌렀다. 다시 가자. 시간은 아직 있다. 그랬더니 선태포. 이거 궤도광선 선태포. 충분히 가능해요. 맞습니다. 7렌까지 꽂아놓고. 너네, 아 근데 알아요. 스칼리시 봐줬어요. 네. 야, 아나가 여기 있는데? 후레 여기 있는데 이거 조심해라.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는 꽝 한번 맞붙어야 할 양팀입니다. 제가 동선을 잘 봐가지고 양팀이 사과한다고 통과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궁꽝 한번 봐야죠. 일단 일방적으로 나노가 있는 타이밍의 냠게임인데요. 궤도광선 앞쪽에 눌렀고 데이지가 잡혔어요. 네, 근데 이거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와! 궁중에서 끊었어요. 이거 궁이 너무 많은데요, 블리드. 그렇죠. 네, 냠게임이 이거 이미 자원을 다 태웠기 때문에 이 정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터치는 해야 되고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러면 쓰기가 박히는 그림인데요. 절면 올리면 되었지만 못 비비게 만들면 됩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에는 1점을 확보한 데서 그치는 얌게이밍입니다. 네, 결국에는 겐지를 통해서 공간을 먹고 막 들어가서 암살을 하려고 하더라도 에이스가 본인이 킬내는 거에 집착하지 않고 공간 컨트롤을 들어간 순간 어려워졌죠. 근데 이러면은 수비를 봐야 돼요. 공격 때는 그래 어떻게든 했다. 네. 근데 이제 수비 때 겐지로 저걸 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야, 확실히 에이스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게 오늘 이 암차 플레이가 너무 잘 됐다 보니까 매몰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었는데 네. 야, 짚어주신 그 부분을 필요한 타이밍에 해내면서 게임을 다시 한번 이끌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얌게이밍의 심미도 이해는 가요. 네. 아, 이게 스칼렛을 그렇다고 트레를 써서 에이스랑 1대1을 붙이면 본인들의 메인 캐리 수단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서 네. 스칼렛한테 트레를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에이스랑 1대1은. 왜냐면 상대편 하이비전 있고 마카도 심신적에 캐리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승환이 무난하게 딱 버텨주기만 하면 결국엔 하이비전 써주면서 뭔가를 만들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좀 그게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겐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칼렛의 겐지를. 원하는 구도 비틀기에는 이 겐지 특유의 누킹이라던가 독특한 경로가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네, 결국에는 독단적으로 본인이 킬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지금은 겐지다 보니까 네. 스칼렛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대가 트레도 저렇게 사이드를 흔들면에도 불구하고 겐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또 이제 수비 상황에서의 겐지다 보니까 더더욱 스칼렛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지금입니다. 브리든 심플하죠. 너네 또 그거지? 트레한다 우리. 그냥 사이드를 먹어서 터트리면 돼요. 네. 네. 브리든 선수 이번에는 공간 확실하게 선도주기 위해서 윈스턴을 꺼내드는데요. 자, 윈스턴으로 데이지 들각만 맞으면서 땅 확보하고 하이비전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편할 거예요. 네. 사이드 존재 봤고요. 빠져나오는 표창의 존재로 인해서 스칼렛을 잡아먹으러 갑니까? 자, 이거는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네. 점프로 밀어냈어요. 자, 트레가 드리블에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킬 안 당하면 돼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킬 안 당했어요. 이게 데이지의 킹덤 밀어내고 스칼렛 밀어내고 땅을 다 먹었거든요. 뭐 들어 아 따라 들어가주는 독수 힘을만 쓰다 보니까 드라 키워내 와! 와! 저게 키워냈어요. 이거 예. 정말 팀을 할 만했는데 저게 사는 바람에 땅이 유지가 됐습니다, 블리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 3분의 1을 확보했고요. 아, 승아 너무 좋네요, 플레이가. 상대 데이지의 질각을 다 막으면서 전선 다 밀어내고 직선각을 하이비전한테 만들어줬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축수도 바라보기 힘든 얌게이밍이에요. 다음 점프에 데이지 땅으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밀어요, 이거. 독수 차고 있고 자, 그래도 스칼렛이 하나 해결. 예. 데이지가 또 하나 해결. 딜러들이 없다 보니까 이러면 좀 뛰어내야 할 것 같은 블리드인데요. 아, 블리드는 무리할 필요 없죠. 딱 이 땅만 유지할 생각. 원래 왜냐면 힐러 둘이 남아있고 생기기 때문에 딜러들 돌아오면은 뭐 할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자, 얌게이밍 입장에서는 잘 호수기를 하긴 했지만 두 칸인 게 문제예요. 나노가 오고 궤도광선이 맞습니다. 다이브 실패야. 나노 눌러줘요. 근데 방울이 이렇게 빠지면 승아래 원시 분도와 이걸 못 막아요. 아, 심지어 원시 분도 누를 필요도 없이 네. 그냥 테슬라 캐논으로 찢어서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 때문에 다이브 때에 방울이 먼저 빠지니까 나노를 못 받아요.
녹았어요. 그냥 이거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를 이 변수 차단을 위해서 궤도 관성까지 눌러주는 팔이었습니다. 사실 투머치긴 해요. 네, 근데 확실하긴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이 토토 선수의 주먹으로 인해서 훨씬 모르다 보니까 눌러주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자, 상대가 앞에서 과투자 했거든요. 네. 아예 그냥 궤도광선까지 써버렸기 때문에 양게이밍 입장에서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본인들이 궁이 많아요. 승하는 억제할 수 있을 만한 수단, 답은 답으로 받고 막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맞습니다. 거기다가 결국에는 윈스턴이라는 존... 오! 오! 진짜 게임을 주세요. 근데 오늘 진짜 마카가 굴어도 깨지지 않고 역으로 부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옆에서 폭사해. 근데 그래도 아라를 잡았다 보니까 승환이 원시문으로 빠진 시점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더 이상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커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이스가 변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뒤쪽 파운드를 너무 차요! 야, 에이스. 와, 그러나 여우길 안에서 독스가 버틴다면 해볼만해요. 그렇죠. 와이도트가 잡히지 않는다면 해볼만합니다. 지금 뒤쪽에 이 승환의 존재감은 살짝 거슬릴 것 같은데요. 네. 어? 와이도트 잡혔어요? 이러면 여기서요? 이러면 화물 가요. 그렇죠. 독스는 본인이 터지면 게임이 간다는 거. 아! 갔어요! 게임 갔는데요? 이거 갔어요, 게임 이거. 아, 이거 QP에 손가락 두고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누르면 게임 끝나니까. 그렇죠. 누르는데. 이거 터치용 밥 던지고 가야 됩니다. 데이지가 그래서 포션 앞으로 나왔어요. 네, 그죠? 터치용 밥. 근데 이거 원했던 구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힐벤도! 결국 잡힙니다, 데이지! 아, 지금 바뀐 것 같은데요. 거의 끝났어요. 에이스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냥 에이스가 전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힐백까지 꽂아주면서 독스는 뒤로 물러나고 화물을 바라보면서 에이스 나눠주죠 그냥. 그렇죠. 아, 애처로운 이 독성의 전진까지 끝이 나면서 이렇게 블리드 e스포츠 3대0으로 완승을 거둡니다. 깔끔하네요. 무력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블리드. 완벽하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그리고 그렇게 좀 게임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뭐 에이스 선수는 말하면 입 아플 정도고요. 마카 선수의 사이드 장악 능력 또 이제 그렇게 옆에서 시선 돌려주는 동안 본대를 든든하게 버텨준 이 어떤 승한 선수의 플레이까지 그야말로 DPS, 탱커, 썸라인 모두 좀 3박자가 제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조합도 뭐 다양하게 해서 이겼고 본인들이 조금 더 체급적으로 위에 있다는 부분들을 블리드가 잘 진정을 하면서 완력으로 또는 운영으로 잘 이겨낸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렇게 얌게이밍까지 탈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적 생존팀은 없게 됐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거듭 노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꾸준히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 스테이지 2에서 일본의 좀 고군분투 그리고 좋은 그 성적을 기대를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네, 퍼시픽도 강하다! 라는 부분들이 좀 증명이 된 것 같고 그래도 많이 성장했어요, 일본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퍼시픽의 강력함을 증명하는 데는 마카 선수의 오늘 힐러의 클래스 좀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힐벤이면 힐벤, 수면총이면 수면총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포지션 안에서의 많은 변수를 창조해냈기 때문에 네. 게임이 편안했고요. 약간 어떤 서브 힐러의 정성 뭐 키리코로도 한 편 썼고 또 이제 아나로도 한 편 썼고 정말로 그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네, 사이드에서 이기질 못하니까 상대 좀 답답했죠. 아무래도 얌게이밍이 네. 선형 조합을 좀 많이 쓰는데 그걸 깎아먹을 수 있는 플레이를 마카와 에이스가 오늘 굉장히 좀 잘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얌게이밍 뭐 스칼렛 선수의 폭발력이라든가 독 선수의 단단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성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결과를 잊지 못하면서 탈락을 하게 됐고 블리드 e스포츠는 야, 이 모든 선수의 맹활약 그중에 특히 돋보였던 마카 선수의 활약을 통해서 이제 내일 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일정을 더 이어가게 된 만큼 본인들이 오늘 그 긍정주로 얻었던 부분들을 잘 살려서 복수의 칼날을 또 잘 준비를 해 와야겠습니다, 블리드 e스포츠.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강력함은 확실히 좀 증명을 해낸 모습이고 또 이전에 삐걱거렸던 것도 조립이 된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다시 한번 만나는 한국 팀을 상대로 이제 결과를 이어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오늘 키리코로 변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젠탈부터 심상치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젠탈에서 시작해서 루나사피에서 절정을 찍고 마지막에 아나변. 사실 이거 시작은 되게 안 좋은 아타인데 네. 예, 메우기가 되게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과정에서 꽂힌 힐벤이라던가 어떤 나노의 타이밍이라던가 그런 날카로운 것들이 참 멋졌어요. 맞습니다. 뭐 수습도 되게 잘 됐고 그리고
물러오는 트레를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고요. 네. 네. 쉽지 않게 상대를 유도하는 그런 서브힐러의 변수들이 오늘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힐변도 멋있었고요. 그렇죠. 네. 이제 뭐 한 세 번의 장면 직전에 지나갔던 트레이서를 제압하고 나노를 잇는 그 장면, 이게 약간 오늘 마카 선수의 플레이의 요약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괜히 메이엠에 갔었던 힐러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번 경기 승리한 마카 선수와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슈나 아나운서님께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 블리드 e스포츠가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POTM은 우리 마카 선수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마카 선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블리드 e스포츠에서 서브힐러를 맡고 있는 마카라고 합니다. 네, 마카 선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얌게이밍을 3-0으로 완벽하게 이기고 깔끔하게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번 쉬는 시간때 그 팀원분들이 집에 빨리 보내주겠다라는 제스처를 카메라에 취한 거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런 거 몰랐어요. 네, 그 제스처를 그대로 지켜줬어요. 오늘 승리 소감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늦게까지 봐주시는 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힘내가지고 좀 캐리해서 빨리 끝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 팬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버프를 좀 받았죠, 팬분들 버프를.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좀 완벽한 승리를 보여줬어요. 오늘 게임 흐름 어땠나요? 초반에 제가 아나를 들고 갔는데 뭔가 좀 게임이 잘 안 풀려서 좀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키리코를 들었는데 좀 그때부터 좀 에임이 오늘 잘 맞아서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POTM은 마카 선수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오늘 극한의 팀 케어를 보여줬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경기가 치러져서 좀 힘들었을 것도 같은데 오늘 컨디션 괜찮았나요? 일단 너무 졸렸고요. 좀 기다리다 보니까 좀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도 앞 경기들이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좀 그거 보면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야, 졸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POTM 받을 정도로 멋진 플레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팀원분들이 좀 마카 선수 POTM 받았을 때 일어서서 다 같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만큼 팀원분들이 마카 선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는데 마카 선수가 많은 피드백을 또 팀원들에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팀원 누굴까요? 오늘 에이스가 되게 잘해줘가지고 역시 저희 팀의 에이스는 에이스인 것 같습니다. 야, 에이스 선수를 샷아웃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팬분들 아직까지 여기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팬분들에게 세레머니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귀여운 세레머니까지 받고요. 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드렸으니까 빠르게 이제 팬미팅 하고 이제 집 가죠. 네, 늦은 시간 조심히 귀가하라라는 따뜻한 마카 선수의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경기까지 끝이 나게 됐습니다. 내일 경기로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요. 내일은 승자조 결승과 패자조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 (웃음) 네, 오늘의 경기 결과입니다. 스코어는 뭐 3-1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중간에 무승부도 하나 껴있었을 만큼 정말 진득한 하루였고요. 먼저 첫 번째 경기 팀팔콘이 포커페이스를 3-1로, 두 번째 경기 크레이지 라쿤이 제타 디비전을 3-1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한국팀 간의 경기는 종료가 되었고요. 이어서 이어지는 3-4경기 99 디바인과 블리드 e스포츠 각각 3-2와 3-0의 승리를 거두면서 퍼시픽 팀들이 모두 내일 일정을 준비하고 일본 팀들은 둘 다 탈락을 알렸습니다. 자, 일단은 퍼시픽과 일본의 대결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퍼시픽이 승리로 가져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금 더 성장했다, 발전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시아 일정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좀 이겨보자라는 생각으로 아마 일본은 돌아올 것 같고요. 퍼시픽은 이번에야말로 한국팀 한번 잡아보자, 이런 쪽으로 좀 남은 여정을 이어갈 것 같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기대가 더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한국 팀과 퍼시픽 팀의 만남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요. 일단 내일 준비된 경기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 디바인과 제타 디비전 그리고 블리딩 스포츠 포커페이스의 패자조 경기가 이렇게 좀 완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G10의 팀 팔콘과 크레이지 라쿤의 이 승자조 경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뭔가 무승부도 있었고 뭔가 뭔가 풀세트 같았던 경기들이 많았는데 돌고 돌고 또 너희야! 또 팔콘의 크레이지 라쿤이야! 그렇죠.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둘이 잘하는 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현재 어쨌든 뭐 코리아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뭐 크레이지 라쿤이 이번에 3대로 올라오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서사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9관이 명관 이번 시즌 코리아 안에서 가장 빛나던 두 팀이 스테이지 2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개의 완성된 대진을 짚어드리게 했는데 내일은 네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패자조 준결승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패자조의 경기 99 디바인과 제타 디비전 그리고 블리딩 스포츠 포커페이스 이 경기의 승자들끼리 내일 마지막 경기도 준비하게 됩니다. 네, 이게 뭐 부산행도 부산행인데 아시아를 넘어서 메이저를 가는 티켓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눈앞에 이제 목도했기 때문에 아마 팀들이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 딱 저 두 장 아시아를 대표해서 메이저를 갈 수 있는 두 장이 눈앞에 오니까 조금만 더 우리 노력하자 조금만 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움직이자라는 그런 좀 의기투합의 장면들이 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기는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오늘 앞에서도 그랬지만 기대가 더 많이 되는 일정들이 앞으로도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좀 그런 대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이렇게 내일 준비된 경기들까지 모두 안내를 드렸고 오늘의 네 경기 확실히 아시아 첫 무승부가 나올 만큼 이 치열한 메타 속에서 하루 만에 또 변화가 있었어요. 아, 이게 무박 2를 이왕이면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35분이 좀 모자라네요. 그러게요. 딱 8시간 반 살짝 안 된 네. 다음에 무박 2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내일이면 좋겠네요. 홍해설 내일 출근 안 하죠. 네. 얼마나 좋아요. 이왕이면 명경기가 많으면 좋잖아요. 예. 이제 그죠? 뭐 제가 일하면 더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네. 전 집에서 이제 치킨과 피자를 뜯으면서 뭐 이제 여러 알코올 음료와 함께하면서 예. 명경기 보면 좋잖아요. 좋은 메뉴 함께하시길 바라겠고. 아 그럼요. 재밌는 거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내일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 내일의 이 명경기들을 중계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명경기 복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럼요. 다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복이에요. 아니면 전화 바꿔도 돼요. 아니요, 제가 해도 돼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아, 제가 할 거예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해주세요 빨리. 네. 네.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들이 있었고 일본 팀에 좀 아쉬운 탈락도 있었습니다만 내일의 경기들은 더더욱 치열할 예정입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경기들이 준비될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캐스터 안승용, 해설의 홍현성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